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근데 뭐 오늘 두 분이 오시는데 네. 내용이 아주 책을 한권 갖고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과연 이 내용들을 다 전해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은 좀 됩니다만. 아, 안 되면 되는 데까지 하시고, 네.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 또 나오시면 되니까. 너무 시간에 저거 해가지고 급하게 하지 마시자고요. 네. 아,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자, 다 그러면 됐죠? 예, 네,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두분 나오셨는데요. 어디서 오셨죠, 이분들이? 키움 증권의 네.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시죠. 김지산 센터장이 오셨고요. 네. 그리고 업종이 유틸리티 철강 담당이시죠? 이종영 연구위원이 같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두 분, 그것도 센터장님하고 연구위원님께서 시니어 연구위원님 두 분이 오신 경우는 저희가 처음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영광이죠. 네. 저희 리서치 센터는 지금 신났습니다. 네? 센터장과 팀장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아, 네, 굉장히 편한 분위기입니다. 키움, 아유, 저기 키움 주권의 서상영 위원 좋으시겠어요. 네. 네? 센터장님도 안 계시고 네, 지금 키움 주권 사무실에서 지금 군밤 나는 느낌. 저도 키움 주권에 아는 분좀 있으니까. 예. 아, 자, 그러시구나. 키움 그러고 보니까 키움 주권에서 많이 안 오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 음식료 하신 누구죠? 그 박상준 연구원. 네, 박상준 연구원 이번 주에 나오시기로 돼 있고. 금융의 서영수 이사가 또 단골. 또 서영수 이사. 아, 서영수 이사님. 많이 나오셔요. 네. 네. 자주 좀 나오세요. 오늘 네. 두 분이 오신 이유는 여기 리포트를 이제 거의 한 책을 쓰셨는데 풍력 발전 전기는 바람을 타고. 근데 김지산 센터장님 센터장님이시면서 전기 전자 담당 아니세요? 원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전기 전자 하지만 이게 관련이 있나요? 그런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전기차 배터리는 담당하고 있는데 예. 사실 전기차가 주식시장에 가장 핫한 테마였던 건 맞는 거고 예. 친환경 저탄소를 그 표방하고 있는데 예. 전기차가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 전기로 달린다는 건 상당히 넌센스잖아요. 예. 그렇다라 보면 앞으로 전기차도 신재생 에너지에서 만들어진 전기로 달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고 예. 저희도 당연히 이제 그런 공부의 영역을 그렇군요. 배터리에서 이제는 새로운 또 신재생 쪽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두 분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희는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행을 잘못하면 두 분이라서 삑사리가 나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저희는 그냥 추임새만 늦죠. 네, 박수 마시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 이종용 팀장이 전반적인 풍력 시장의 동향을 얘기를 하고요. 예. 제가 또 이제 해상 풍력 쪽을 좀 말씀을 그러세요. 풍력 예. 오늘 잘해 주셔야 돼요. 풍력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엄청 주의사항이 굉장히 강한 바람이에요. 네. 네. 예. 네, 그 이따 2019년도에 네. 풍력 시장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면 19년 예. 네. 그러면 이제 신규 설치량이 60.4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아 글로벌 전 세계 네.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장 규모 자체가 4년 만에 증가 반전했다라는 겁니다. 예. YOY로 19%가 성장을 했고요. 예.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그 풍력은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해상 풍력이 6.1기가와트를 기록해서 예. 처음으로 전체 설치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예. 해상 풍력이 이제 두 자릿수를 점유를 했다라는 아, 게 그래도 10%밖에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그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얘기 나중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해주시면 아,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전체 시장에 있어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네. 어디가 이제 좋았냐라는 건데요. 네. 60.4기가와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43%인 26기가와트가 중국이 설치한 겁니다. 아, 중국에 아, 유럽이 예. 아니고 중국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풍력은 중국이 세계 1위 시장이고요. 예. 풍력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풍력 발전을 상당히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위 시장이 미국인데요. 네. 미국이 15%를 차지했습니다. 예. 9.1기가와트가 설치가 예. 됐고요. 그래서 나라로 보면 네. 중국과 미국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대륙별로 보면은 이제 유럽이 26%를 차지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각 나라별로 보면은 비중이 뭐 한 4%밖에 안 되지만 또 유럽의 각 나라들이 모이면 26%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일단 뭐 단기적인 어떤 풍력 시장의 전망함에 있어서 핵심은 예.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네. 그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네. 그 이유가 있는 뭐냐면 올해까지 이제 육상 풍력에 대한 보조금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 전력망의 설치를 완료를 해야
그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예. 그 이제 풍력 발전하는 회사들은 빨리 해야 돼요. 예, 올해까지 이제 설치를 해야 그렇군요.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시장이 조금씩 축소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해상 풍력 발전은 내년까지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2022년부터는 아마 시장이 조금씩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네. 사실 저희가 항상 그 생각해 보면 풍력은 되게 경쟁력이 없다라고 글쎄요. 많이. 아니 저도 대관령 가면 바람개미 몇 개 봤는데 안 돌아가는 게 있어. 네. 바람이 안 부는데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네. 하죠. 그러니까 항상 발전하면은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이 네. 이제 좋고 네. 풍력은 이제 경쟁력이 없다라고 많이 이제 네.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한 개념들이 최근에 일단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발전소가 처음 그 투자를 시작해서 폐쇄될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 네. 예, 운영에 필요한 총 비용 다 포함하고 그 발전소가 라이프 사이클 동안 그 생산한 발전량, 예. 그거를 이제 나누면은 그 어떤 발전소의 원가 경쟁력이 나오죠. 그렇죠. 않습니까? 효율성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석탄과 원자력 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석탄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을 또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 비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탄소 배출권 크레딧을 받거든요. 아, 그거 팔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최근에 이 탄소 배출권 가격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풍력 발전의 경쟁력은 점점 좋아지는 거고 우리가 기존에 봤던 화석 원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네. 낮아지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 거를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해상 풍력 뭐 뿐만 아니라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이 원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화석 연료 수준까지는 이제 거의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사실 없어지는 이유는 네. 이제 키울 만큼 커졌으니까 경쟁력이 생겼으니까 가격 경쟁이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굴러가도 네, 맞습니다. 풍력 발전의 생태계 계속 커진다라고 네.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보조금을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금이 축소되면 이제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장기로 완전히 끝났다. 뭐 이렇게 보기 미국은 좀 어때요? 미국은 뭐 바이든이 네. 되면 뭐 이거 엄청난 큰 시장이 열릴 거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거를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작년에 중국이 아 근데 센터장님께 정말 죄송하네요. 이게 아니 이중영 팀장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면 네,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아 그렇습니까? 저희 준비된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림이 네. 있으시구나. 네. 네. 그 일단 미국은 제가 아까 작년에 9기가와트가 설치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이 26기가 예. 설치가 됐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똑같습니다. 미국도 이 PTC라고 하는 네. 세액공제 보조금이 있는데요. 네. 아, 원래는 이제 이게 작년까지 신청을 하고 2023년까지 설치를 하면 이 보조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예. 그게 올해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까지 신청을 하고 2024년까지 설치를 하면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금에 따라서 2024년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예.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연말에 이제 중요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까 예.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예. 네, 선거가 이제 큰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예.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친환경 발전 이런 것들에 되게 우호적인 정책들을 그렇죠.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7월 달에 그 조 바이든 후보가 2035년까지 2조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예. 그래서 태양광 패널 5억 개, 그다음에 풍력 발전 터빈 6만 개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청정 에너지를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네.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풍력 발전 터빈 6만 개가 사실 감이 잘 안 오르실 것 같은데 네. 요즘에 한 기당 용량이 6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설치되는 터바인 하나에. 네네. 네. 그러면 6만 개를 곱하면 360기가와트가 됩니다. 네? 그럼 원자력 발전소 몇 개입니까? 이게? 뭐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4기가와트 정도 되는 거 그러면 300개? 네,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근 300개? 2조 달러 투자 얘기가 그냥 나온 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그 향후 이제 15년간 설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년에 거의 한 24기가와트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네. 미국이 작년에 9기가가 설치가 됐는데 네. 그게 시장이 좋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바이든의 공약대로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15년간 아우. 24기가와트가 매년 설치가 되는 거니까 뭐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호황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폭력 투자하신 분들은 바이든 속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도 이미 7월 달에 바이든이 이 공약을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 네. 폭력 쪽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올라요? 폭력 관련주가 미국에서? 네, 맞습니다. 미국의 그럼 폭력... 표심은 바이든 쪽이라고 읽는 거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지율이 지금 어쨌든 바이든 높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네. 미국의 그 신재생 에너지 ETF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베스타스라든가 이런 글로벌 해상 풍력 관련된 예. 기업들 주가가 바이든이 이걸 7월 달에 발표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등해요. 네. 그래서 연말까지 이 대선 이슈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저희가 폭력 바람 얘기를 한다고 바람은 신풍이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신풍? 신풍은 네? 저기 신풍제약 아 거기가 왜 나와요 갑자기 그 본인이 관심 있는 주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떡해요 새로운 바람이라고 그 신풍이라고 그러시는데 네. 그 풍자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자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이 마이크를 받아주시죠 예 이제 우리 이종현 팀장이 바람잡이를 끝났고요 바람잡이 지금부터 해상풍력이 진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10%밖에 안 됩니다 예. 앞으로 이제 20% 30% 차지할 거고 풍력 중에서도 해상풍력이 훨씬 더 높은 성장을 기록할 수밖에 핵심은 없는데 핵심은 해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구의 70% 이상은 바다고요. 그렇죠. 네. 바람이 육상보다는 바다에서 훨씬 더 강하게 그렇죠. 불니다. 그렇죠. 바람이 질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매년 대량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지만 사실 육상풍력을 위한 입지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령 같은 데는 제한적이거든요. 산 네. 가까이 되고. 뭐. 대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네. 특히나 우리는 거리가 먼 그 심해에 있어서 부유식 풍력이 그 적합한 지역으로 많이 평가를 받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해양 자원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해상 풍력이 굉장히 유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실제로 그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은 연평균 24%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작년에 신규로 6기가와트가 설치됐고 네. 누적으로 지금 29기가와트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을 따지면 29기 정도 있는 거예요. 자,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지금은 유럽과 중국이 전부입니다. 네. 영국이 33% 점유율, 네. 독일이 26%, 중국이 24%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사에 지금까지 집중이 돼 있고 아 3국에 집중이 돼 있고 네. 지역별로 보면 지금 유럽의 75%가 집중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달라지는 거는 대만을 중심으로 이제 ICI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했고 네. 요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줄 거라는 거예요. 자, 향후에 우리 전망을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앞으로도 해상풍력 시장은 연평균 23%씩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2025년이면 20기가와트를 넘어가게 되고 네. 2030년이면 32기가와트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205기가와트의 신규 수요가 해상풍력 바다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풍력 시장에서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에는 5%였지만 네. 작년에 10%, 2025년에는 25% 넘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이라도 예. 풍력 중에서도 해상풍력이 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자, 지역별로 보면 여전히 메이저 시장은 유럽입니다. 네. 특히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네. 걔들은 육상풍력은 전혀 안 해요. 바람의 질이 다릅니다. 완전히 해상풍력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네. 보셔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영국 주도의 유럽이 메이저 시장으로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네. 다만 향후의 성장은 대만이나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열리기 시작할 거고 네. 말씀하신 미국은 아직까지는 육상풍력 위주고 해상풍력은 불모지지만 지금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서양 연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2024년부터는 미국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주류로 부상할 거고요. 우리 바이든 후보가 또 이기면 그런 정책적 네. 모멘텀이 그 이어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뉴욕, 뉴저지 뭐 위에 뭐 코네티컷이니 이런 네. 대서양 연안에 그냥 하게 계획이 서 있던데요. 맞습니다. 아, 네. 근데 해상 풍력이랑 지상 풍력이랑 회사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은 유사할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해상 풍력은 바람이 더 강하기도 하고 바다에 구축해야 되는 지질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블레이드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타워라든지 아니면 전력망의 구조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상에 또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픽스를 하든지 아니면 부유식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더 첨가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많죠. 예. 네. 그래서 해상 풍력이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더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고 네. 우리나라한테 좀 더 적합하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면 조선이든 기계든 철강 산업을 통해서 그렇죠. 해양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이 많고 예. 그리고 이쪽에 대한 생태계가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그
그린 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해상 풍력 시장을 육성한다고 보면 네. 우리가 기술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에서 만약에 유럽에서 해상 풍력 하면은 뭐 터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타원이 해상 구조물이 이런 거 해서 날라 여기서 만들어서 날라다 하려면 가다가 그냥 퍼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멀어서. 근데 대만에서 한다. 아니 물론 거기서 만들 수도 있지만 급하면 야 배 띄워라 쫙 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아시아 마켓이 열리는 게 우리 해상풍력 업체들한테는 엄청나게 페이버가 있는 거네요. 김 프로님이 정확히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풍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리적으로 약간 카르텔 성격 동작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운송한다는 게 뭐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네. 터빈 날개 하나가 비행기 크기만 해요. 네. 케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그렇죠. 운송비만 뭐 하루에 뭐 1억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운송 기간이나 이런 설치 비용들까지 네네. 감안하면 예. 지리적으로는 이제 근접한 그 지리적인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예. 유럽은 이 자체적으로 해상 풍력이 워낙 그 왕성하게 돼 있고 자체적인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도 네. 뭐 베스타스든 웨레스테드든 그런 현지 업체들이 유럽만 가지고 잘 먹고 잘 삽니다. 네. 아시아 시장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지만 아직은 자체 내에서도 풍족하기 때문에 아시아까지는 잘 안 나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비하면 중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중국도 굉장히 많이 그 해상 풍력의 선진국이지만 항상 그렇지만 중국은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예. 자체 생태계를 많이 육성했거든요. 그러나 대만을 비롯한 나머지 아시아권은 우리 업체들이 충분히 공략 가능한 시장인 거고 그래서 대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그게 그냥 고난도의 기술이냐? 뭐 터바인을 제외하고 보면 타워, 예. 블레이드, 다 뭐 철강제 사다가 에? 밀링 뭐 또 뭐 깎고 조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물 뭐 건설에 가까운 그게 뭐 진입 장벽이 이렇게 셀까? 뭐 해상에 뭐 갖다 박는 거 이런 거 빼놓고는 네. 그런 생각도 있는데 예.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 대신 이제 그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전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원가보다는 네. 레퍼런스가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 잠깐 잘못했을 때 그 정전이 주는 그 경제적 손실은 그렇죠.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라도 네. 이런 그 레퍼런스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검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터빈의 경우도 네.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배터리가 계속 그 용량이 커지고 원가가 낮아지면서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것처럼. 그 이 해상 풍력도 보게 되면 설치 그 송전 쪽을 빼면 설치 비용의 51%를 그 터빈이 차지합니다. 근데 터빈도 그 사업 초기인 2000년에는 평균 용량이 1.5메가와트였지만 네. 지금 2018년까지 가게 되면 6.2메가와트까지 커지고 지난해 7.5메가와트까지 커지고요. 앞으로 터빈 한 대당 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형화되게 되면 당연히 타워나 이런 구축물 같은 경우도 그만큼 대형화되고 그 품질의 신뢰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터빈이 대형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술적인 그런 진화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거고요. 또 하나는 계속 연안에서 멀어집니다. 수심이 바람 때문에 수심이 60m를 넘어간 걸 우리가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때는 바다에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술이 당연히 뭐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이제 부유식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기술적인 장벽은 더 멀어진다고 보는 거고 훨씬 더 바람도 강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향후에 좀 진화의 여지는 더 있는 거고 말씀드린 레퍼런스나 기술적인 장벽은 또 충분히 존재합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죠? 그때는 이제 그래도 미국 시장은 포기해야지 뭐. 예, 우리는 이제 한국과 네. 아시아 시장이 제 질문 뭐냐면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뉴욕, 뉴저지, 뭐 커네티컷 혹은 예, 이쪽에 대서양연에 이건 그냥 사실 사업이잖아요, 사업. 맞습니다. 예. 예, 경제성을 가진다며요. 트럼프가 야 그거 절대 하지 마 이렇게는 안 하지 않아요. 지금 뭐 트럼프가 이러면 뭐 보조금을 막 지금 뭐 더 주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아까 사업화 단계에서. 그 어쩔 수 없는 조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전기차의 경우에도 사실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환경보호 뭐 이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테슬라는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풍력 시장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탄소를 뭐 그 없애는 이런 글로벌한 캠페인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뭐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원래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사실 이제는 이거를 그 대세로 봐야 되는 거죠. 거스르기는 네. 어렵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그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 주식과 우리도 지금 많이 올라서 뭐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식들의 어떤 상승폭이나 또
평가, 밸류에이션이나 우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나 뭐 상승폭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떤가요? 미국 주식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한국 주식 하는 게 나아요? 그 일단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뭐 한국 주식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아 그 바이든이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어떤 네.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한국판 그린 뉴딜, 그다음에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이런 정책 모멘텀은 뭐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개별적인 정책 모멘텀을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기업이 오히려 더 주가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보신다. 네. 저희 뭐 종목 네. 얘기를 잘 안 하는 팔리시가 있어서 네. 네. 이 보고서를 저희에게 주시면 네. 에, 우리 구독자들이나 청취자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업로드를 좀 해서 예. 한번 읽어보고. 예. 예, 두 분을 따로 모셔서 아, 예. 강론으로 들어가서 네. 예, 예. 더 디테일한 얘기를 저희 저녁 시간이라든지 주말에 네. 신과 함께 시간에 네. 예, 이걸 해제라고 하죠. 해제. 네. 이걸 보면서 네. 아주 디테일하게 네. 촘촘하게 한번 그렇게 좀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 아, 저 벌써 끝난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거만 좀 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발전에 여러 밸류체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거기서 가장 유력하게 혹은 뭐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이 뭐 예를 들면 뭐 네. 프로펠러 만드는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아까 우리 저희 센터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제 풍력 시장은 해상 풍력으로 그 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육상 풍력에는 없었던 것들 필요 없었던 것들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하부 구조물하고 네. 해저 케이블입니다. 구조물과 케이블. 예, 육상 풍력에서는 하부 구조물하고 케이블은 필요 없어요. 터바인하고 그 타워는 똑같은 거예요. 네, 해상이나 육상이나. 네, 그리고 터빈은 워낙 글로벌 업체들이 유럽 업체들이 잘합니다. 네. 베스타스, 네. 뭐 웨레스테드, 지, 지멘스 이런 데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두산 중공업 유니스는 있지만 아직은 격차가 좀 있는 부분인 거고 네. 해상 풍력에서는 국내 업체들도 충분히 초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그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케이블과 구조물이다. 네, 그게 새로운 시장인 거죠. 네. 육상 풍력에는 없었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 네. 일본은 안 합니까? 일본? 일본의 경우는요. 전통적으로 원자력과 화력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네. 일본도 사실은 2011년 동일본 지진을 계기로 네. 잠깐 해상 풍력에 관심을 가졌지만 네. 현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좀 제약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일본도 2017년부터 제도적인 모멘텀이 마련됐고 네. 섬나라의 특성상 네. 일본도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그렇겠죠. 해상 풍력 국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일본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들이 일본으로 진출할 가능성 좀 있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아, 물론 네. 일본 내에도 뭐 미쓰비시 관련해서 이렇게 좀 그 서플라이 충분하지만 아시아권은 단일 그런 시장이라고 봤을 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만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많은 성과를 내요. 아, 글쎄요. 이게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레퍼런스가 되는 거고 네. 이걸 계기로 향후 뭐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시아의 섬나라들 많습니다.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 국제 관계에서 이게 굉장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굉장히 전력이 망이란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라오스나 뭐 캄보디아 못 들어간 이유가 사실 저 베트남에 비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싸도 전력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정전 오면 그냥 완전히 망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머징 마켓에 공장을 세우려는 사업가도 제일 먼저 보니까 부지와 전력 상황을 인프라 보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관계가 안 좋은 데서 만약에 그걸 설치해 놓으면 아, 이 자식도 이거 내 AS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 관계가 좋은 나라들한테 이렇게 오파를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대만 같은 경우 중국 업체가 아무리 싸게 가도 그거를 줄 수는 없겠죠. 예. 그죠? 네. 베트남도 아, 중국 회사 그 했다가 이게 종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겠네요. 전력이니까 유틸리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우리 한국이 좋겠는데. 국제 역학도 네. 한번 잘 고려를 하면서 네. 대만 잘 성공하면 그뭐 베트남도 아 우리도 하자 뭐 네? 그죠 필리핀 여기도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아시아권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필리핀이랑 어떤 뭐 조인트 벤처 같은 거 하나 세워서 해도 되겠다 약간 좀 중립적으로 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당장 베트남도 잠깐만 말씀드려 보면 네.
베트남은 우리 기업들이 뭐 굉장히 많이 진출했고 그렇죠. GDP의 뭐 상당 부분을 네. 그 차지해주고 있지만 네. 베트남이 잠재적으로 보면 해상 풍경이 굉장히 유리한 국가거든요. 네. 네. 아시는 것처럼 해안선만 3,300km에 늘어져 있습니다. 네. 남쪽 지역은 바람이 세요. 잠재적으로 그 베트남은 전력난이 심한 상황에 있어서 향후 10%를 신재생 그 중에서 이제 해상 풍력으로 채워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그런 전력 수요가 많은 아시아 그 해상 국가들은 이쪽의 해상 풍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태풍 분다고 넘어지고 이런 건 없죠? 마이삭 괜찮아요, 마이삭? 그래서 이제 태풍 불 때 안 넘어지도록 굉장히 튼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기술, 그게 기술력이고 네. 고가의 네. 원인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저녁 시간에 네. 우리 두 분 또 알겠습니다. 요 풍력은 네. 전기는 바람을 타고 리포트를 저 올려드려서 예습을 좀 다시 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예. 그 분야 분야로 들어가서 한번 두 분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침 시간에 이렇게 네. 아니 더 잡아 누르라는데 지금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아 왜 벌써 끝내냐고 준비하고 네. 있으라고 서상희 의원 조금만 있어요 여기 센터에 가십니다. 네, 좀 많은 시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녁에 곧 다시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